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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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m.정홍일의 정별 은별. 자, 매주 목요일 가수 정홍일 씨가 직접 골라주는 음악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. 오늘도 홍뮤디 정홍일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아, 방금 제가 반갑게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저도 네. 모르게 약간 탈춤을 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한 주간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어요. 오늘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오늘 네. 밴드. 밴드 시간이다. 밴드 데이. 잠깐, 잠깐만요. 잠깐 부스럭 부스럭. 저도 짠. 룽이 타야 된대요. 안 가야 되는데 이 땡겨 땡겨인데 완전. 저는 약간 뽈뽈이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정말 잘 어울리나요? 네, 잘 어울리네요. 이게 저희 이제 방송 소품으로 저희 작가님이 예전에 갖다 주신 건데 한 번씩 낍니다. 한 번씩. 근데 이거 약간 오토바이보다는 비행기 몰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? 저희가 몇 주 전에 전용기 이런 얘기 했는데 살짝 한번 바꿔볼게 볼까요? 정말요? 굿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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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땡. 아 이거 이거 여성용이네. 짱나요? 되게 괜찮나요? 아. 잠깐 저도 한번 굿땡. 많이 크네요. 잘 어울린다. 얼른 가져가시네요. 네. 자, 오늘이 네. 그러니까 이제 밴드 특집이라서 네. 예. 그 또 선글라스에 옷도 예, 멋집니다. 네. 롤링스톤즈. 예. 자, 여러분 오늘은 어떤 밴드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사실 오늘 광복절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연관을 좀 시켰다고 보니까 네. 우리 영화 2002년도에 개봉한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? 있었죠. 네.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음악이 음악 감독님이 이제 손무연, 기타리스트 손무연 네. 네. 그분이 감독을 하시고 감독님이 김상진 감독님인데 이 음악을 되게 두 분에서 고민하다가 영화인들과 일반인들과 음악인들이 모여서 이게 사운드트랙 OST죠. 그게 네 곡을 박상민 가수 박상민 형님이 박상민 씨 네, 네. 참여를 해서 네 곡을 만들었는데 다른 노래들도 있어요. 네.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스토리가. 네. 그래서 이 밴드의 이 밴드 이름이 광복절 밴드예요. 광복절 밴드. 그래서 우리 광복절날 광복절 밴드의 네. 음악을 두 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아니 사실은 이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. 건데 오늘도 아마 어디선가는 지금 이 특집으로 이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다 싶고요. 나올 것 같아요 네. 지금. 아니 근데 저도 이 영화는 너무 재밌게 봤고 기억하는데 네. 이 OST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. 네. 또 홍일님 덕분에 알게 됩니다. 네. 숨은 명곡들이 사실 많잖아요. 네네.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박상민 씨가 보컬 게다가 우리 또 손무연 씨는 뭐 김한선 씨 앨범도 예. 곡도 만들기도 했고 우리 제 개인 채널의 그 방송 수요일마다 하는 방송에 네네. 손무연의 그 기타 네. 웨인 부대 정말 그 임재범의 보컬과 손무연의 기타 그때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네.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우리 시대 때는 손무연 씨가 이게 뭔가 음악도 되게 잘하시지만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. 되게 그 교회 오빠 같은 네, 느낌도 네. 있었고요. 그 찾아보니까 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, 신라의 달밤 네. 또 말씀하신 광복절 특사까지 네. 네. 영화 OST에 또 많은 작업들을 하셨네요. 네. 자 그러면 우리 광복절 밴드의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? 일단 조금은 On My Way. 라는 곡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눌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OST에 삽입된 곡인 거죠? 네, 예, 예. 네. 자, 이렇게 또 듣고 영화를 보면 굉장히 또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네. 느낌이 듭니다. 첫 곡, 광복절 밴드의 On My Way 듣고 들어갑니다. 잘 좋죠? 들었습니다. 네. 신나네요. On My Way. 네.
그리고 또 박상민 씨 목소리가 워낙 우리에게 또 익숙하니까. 네, 아우 날 서 있어요 이때. 아니, 근데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그 홍일님이 얘기하신 영상을 네. 네. 잠깐 좀 찾아봤는데, 보니까 진짜 김현철 씨가 막 키보드 치고 있고요. 이때 저기 신혼 때였다가. 아 그래요? 풋풋합니다. 네. 그리고 손무현 씨가 기타 네, 맞아요. 치고 계시고, 네. 또 배우도 한 분 계신데요? 네, 기타를 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강성진 씨. 예예예. 예, 예. 아니 근데 정말 재밌었겠다.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 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비장한 각으로 뭉쳤기 때문에 뭐 프로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이 안 나와요. 딱 2002년도 이제 영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지만 그래도 큰 라이브 지금 라이브 영상이잖아요.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또 홍일님이 딱 한번 라이브를 하듯이 이분들은 딱 한번 밴드를 결성해서, 밴드를 결성해서 짧고 굵게 하지만 맞아요. 영상은 남아있다 예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또 광복절 밴드의 연주와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. 한 곡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? 네. 사랑과 야망이라는 우리도 박상민 형님의 아주 진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. 그럼 사랑과 야망하면 이거 드라마 이름 아닌가요? 드라마 이름 같은데 가사 내용이 조금 네.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사랑과 역시 이것도 광복절 특사 네. OST에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사랑과 야망이니까 사랑과 야망 네. 네. 자 요들은 또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. 아 근데 아까 그 영상들을 보니까 또 선글라스를 많이들 쓰고 계시네요. 아, 그렇죠. 네, 선글라스를 약간 이런 라이방 느낌의 김현철 씨가 쓰고 있더라고요. 김현철 씨가 이때 신혼이었다고 하는데 그 생각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신 영상이 눈에 들어옵니다. 맞죠. 네. 아니 근데 홍일님도 뭐 이제 우리 또 밴드 네. 오랫동안 또 이어오고 계시고 한 번씩 진짜 이런 팀들처럼 프로젝트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이제는 그 고정 이제 밴드 멤버들하고도 이제 네. 쭉 음악을 해왔지만 어떤 세션 개념으로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다양하게. 그 이왕이면 여러 이제 세션 분들과 음악을 해보니까 힘든 점도 있긴 한데 네. 되게 배울 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. 네. 네. 이 뭔가 서로 또 합을 맞춰가면서 예, 예, 예. 이 서로에게 좀 귀 기울이기도 하고 또 약간 묘한 긴장감 이런 것도 맞습니다. 좀 있지 않나요? 말 그대로요. 예. 그러니까 꾸준히 해오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눈빛만 봐도 사실은 그렇죠. 알거든요. 예. 연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물론 플레이에서 다 표현하긴 하지만 또 프로의 세계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연습이 안 되어 있거나 하면 사실 그 프로의 세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하지만 그 묘한 또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. 예. 네. 그러면서 이 조금 뭐랄까요. 그 음악적인 욕심도 좀 내보기도 하고 예. 아, 또 저도 이제 홍일님이 가끔 공연에 서거나 영상 같은 걸 보면 같이 하는 연주자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. 네. 예. 근데 이제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면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과 연주하면은 야 또 색다른 느낌이 드는구나 예. 네, 싶기도 합니다. 예, 어쨌든 우리가 다 소통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게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 보면 그런 소통이 원활히 또 잘 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면 네네. 되죠. 아무리 그렇죠.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도 소통 없이는 안 되거든요. 자, 오늘 뭐 저희 정오의만곡 청취자분들과 저희 또 요 코너 정별음별 잘 통하고 네. 있을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의 이 댓글과 또 문자 리액션은 홍일님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네. 함께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. 이제 어느덧 또 8월 맞습니다. 중순으로 접어들고 네. 있습니다. 이제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죠. 우리 8월 24일 공연 네. 잘 준비해서 좋은 멋진 음악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지금 덥습니다. 네. 더울 때는 그래도 야외에 좀 나와서 활동을 좀 해야 돼요. 그럼요. 네. 그러면 제일 좋은 예가 이제 락 페스티벌이거든요. 네, 락페. 락페죠. 우리 동두천에서 모여야죠. 8월 31일 동두천 락 페스티벌. 네. 그러니까 라인업이 우리 또 홍일님 뿐만 네. 아니라 뭐 또 그 플라워. 네, 플라워도 오시고 네. 다양한 또 락밴드 한 경호 선배도 오시고 네, 이번에는 그러면은 밴드 세션 어떻게 되나요? 홍님은? 이번에는 네. 그
저기 레드원 밴드를 했을 때 우리 부기 드럼 박영진 군과 그 외에는 좀 뉴페이스. 아, 뉴페이스. 네. 기대를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대됩니다. 네. 뭐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김경호 씨를 비롯해서 네. 플라워 그리고 또 우리 정호일 님을 선두로 또 우리 세션들과 함께하는 멋진 동두천 락 페스티벌. 저 말고 긴 머리가 한 분 더 계세요. 잠깐만 누구죠? 베이스. 베이스. 멋져요. 오. 굉장할 겁니다. 네, 기대됩니다. 영진이가 또 길지만 영진이하고 제가 머리가 길었지만 또 베이스에서 긴 머리가 하나 있어서 아, 또 긴 머리 락커들이에요. 세 네. 명의 긴 머리 락커들이 있습니다. 모발 기대됩니다. 네, 세 분의 또 멋진 합 또 콜라보레이션 기대해 보면서 저희 광복절 밴드의 사랑과 야망 들으며 또 다음 주 시간 네. 예약해야겠네요. 아,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가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? 이제 가을과 좀 가까워질 텐데 네. 아마도 여전히 좀 덥지 않을까. 오, 다음 주 보니까 처서예요. 네. 오, 처서. 야, 그러면 네. 살짝 다르긴 하겠다, 그죠? 그죠. 아무래도 그동안 아무래도. 보면은 네. 이 또 절기를 무시 못하더라고요. 네. 맞습니다. 다음 주 조금 더 가을과 가까워진 네. 네, 그날 기대해 보면서 자, 아쉽지만 홍일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. 오늘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